이제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잘 다녀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늦게 오면 주차하기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네, 10월 9일 아침 8시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월청사도 월청사에서 전부 넘어갔. 안녕하세요. 산타크루 TV의 제이크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 설악산에 왔는데요. 소공원을 지나서 비선대를 지나고 천불동 계곡 단풍산행을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생각보다 선선해서 즐겁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안녕하세요. 세일러. 자, 잘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지금 저희 비선대로 향하는 길인데요. 여기는 무장애 탐방로라고 해서 남녀노소 쉽게 어렵지 않게 산책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아직 단풍이 많이 들진 않아서 가을의 느낌은 많이 안 나는데 한 1, 2주 정도 지나면 가을의 색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뒤에 있는 바위가 꽃보바위입니다. 연인들과 함께 와서 좋은 추억 남기고 가세요. 지금 와선대를 보고 비선대로 가는 길인데요. 와선대 물 진짜 맑죠? 여러분도 꼭 와서 실제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희 이제 비선대 코앞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정말 편하고 그리고 옆에 계곡이 있어서 굉장히 즐기면서 쉽게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뒤에 보시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공룡 능선 가려고 비선대에 왔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왔네요. 비선대 영상 한번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저희는 이제 양폭대피소로 가보겠습니다. 출발! 여러분, 여기가 오련폭포입니다. 너무 멋있어서 눈으로는, 아니, 카메라는 정말 담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꼭 직접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메라로 한번 담아볼게요.
우리 성남은 비 오고 있어. 제이크, 여기가 어딘지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가 오늘 목표로 했던 양폭 대피소에는 도착했습니다. 오는 길에 오늘 날씨가 또 저희는 날씨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비도 안 오고 보면 파란 하늘이 이렇게. 그리고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저희는 이제 제일 기다렸던 시간, 이제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라면 여기에서 많이 먹어봤지만 뒤에 보세요. 이런 한폭의 그림 속에서 라면을 먹는다는 건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는데 오늘 그걸 이루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 산에 와서 취사 되는 데서 라면 먹으면 정말 맛 끝내줍니다.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맛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원래 공룡능선 타기 전날 이제 중청대피소에서 자가지고 라면을 먹고 뭐 고기도 구워 먹고 하려는데 그때는 안 됐고 오늘 이렇게 기회 돼서 친구들이랑 와서 이렇게 라면 먹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을 거예요. 볼까요, 한번 열어볼까요, 한번? 짜라짜라. 아, 아직 안 났죠? 네, 아직 안 났어요. 저희 뚜껑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와우. 들어갈 준비가 됐습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아, 진짜 맛있겠네요, 이거. 여기 이제 햄까지. 정말 기대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요것도 넣어주세요, 맞아. 아,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보시면 이렇게 풍경 보세요. 어우, 저 남풍에 이 라면. 제목. 부대라면이네, 부대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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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산이라서 기압이 낮아서 그런지 라면이 잘 끓어요. 빨리 끓어요. 맛있게 드세요. 재영아, 국자도 있어, 국자. 네. 국물을 먹어야지. 일단 면치. 심지어. 잘 됐다. 아, 천천히 먹어.
큐. 안 맞았어. 다시. 한 번만.